다음 사건에 대하여 하는 거. 바른 설명. 19세기 초 서북 지역 사람들이 지역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청천강 이북. 뭐예요 이게? 1811년 순조 때 홍경래이나 하는 거예요. 명분은 서북부인 차별. 그리고 세두 정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거기 보시면 지배층 수탈. 즉 수치체제 모순이라는 이런 것들이 겹들어져서 나타난 것이 몰락양반 이 홍경래이나 하는 1. 일내천 사상, 즉 동학의 영향으로, 동학은 1860년 9월에 등장한 거야. 한 50년 뒤 얘기야. 2.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3. 1862년 임술농민 봉기라 불리우며 전국적인 밀란으로 파급되었다. 이건 1862년의 얘기야. 철종 때 얘기야. 홍경래이나는 순조고. 4. 몰락양반 홍경래가 주도하였고, 이 평안도 가산의 금광 노동자들이 합세를 해. 그래서 광산 노동자 상인들이 동조하였다.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동조. 임상옥이라는 역관 출신의 무역상인이 일부 자본을 댄다고. 그래서 다음 사건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것. 뭐 4번 홍경래이나 이렇다고. 다음 문제 20번.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시기에 19세기 가나다 지역에서 있었던 하는 얘기야. 가 광화도, 나 전라도 광진, 다 경상도 진주 이러는데. 기업 정제도가 거주하면서 양명학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다. 되는가? 이건 장소는 되지. 강화도의 하곡리라는 마을. 돼. 그런데 시기가 안 맞아. 정제도는 18세기 초반이고, 홍경래는 19세기고, 100년간의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니은, 신유박해로 유배된 정약위가, 신유박해란 순조임금 때인 1801년의 얘기죠. 19세기 초반에. 정약위가 목민심서 등에 많은 저술을 남겼다. 19세기 상황. 되죠? 이건 되네. 디귿, 탐관오리와 토착호족, 토의 탐학에 저항하는 농민봉기가 일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되는가? 응? 거기 다 경상도 진주 이러는 거 아니야? 탐관오리와 토착호족의 탐학으로 인하 탐학에 대해서 저항하는 농민봉기가 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홍경래의 난 시기에. 이건 1862년의 상황. 다는 즉 진주. 그런데 거기 다는 니은으로 돼 있어. 디귿이 아니고. 그래서 틀렸어. 맞는 건 3번 문항 하나예요. 즉, 나와 니은 하는 거. 다음 21. 다음과 같은 조선의 움직임들이 지닌 공통성격. 벽에다가 낙서하는 벽서. 괴서는 유인물. 괴이한 문서였는데, 유인물. 그리고 소청. 소청은 상소야. 청, 부탁의 상소. 소청 운동. 네. 그리고 이 소장료에 대한 항거에서 항조, 세금에 대한 거부에서 거세, 합쳐서 조세에 항거한다. 이런 거예요. 조세에 항거한다. 세금에 항거한다. 그리고 소장료에 항거한다. 하는 거예요. 항조, 거세. 이래. 그리고 농민이 벌떼가 치들고 일어났다 해서 농민봉기. 이 같은 움직임이 지닌 공통성격, 외세 침투에 대해서 노비들의 신분 상승, 그리고 사족, 즉 양반들이 향촌 질서 강화를 위해서. 4. 농민들이 현실 문제 타개를 위한 노력. 해당하는 건 4번. 그렇지. 다음 22. 다음의 묘사와 관련된 외교 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문을 구하고 얻는 자가 귀천현우, 귀하고 천하고 현명하고 어리석고를 막론하고 우러러보기를. 일본 사람들이 그랬다고. 신선처럼 하고 보배처럼 여기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거기 조선 사람들이 해서나 초서 막 갈겨 쓰는 글씨, 해서나 초서를 두어 글자만 얻으면 모두 손으로 이마에 바치고 감사의 성의를 표했다. 이게 진짜 얘기야. 저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통신사. 통신사 행렬에 정사, 부사 혹은 뭐 통역관 이런 사람들의 하인들이 따라갈 거 아니야. 천민. 그러니까 이 정사, 부사나 조선족 관리들한테는 글을 못 얻으니까 그 따라온
하인들을 모셔다가 하인들을 융숭하고 대접하고 글씨를 써달라 그래. 뭐 글씨를 알아? 그냥 갖고 와봐. 종이에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배처럼 여긴다고. 그래서 쓰시마 대마도 지역에서 나중에 한국 측에 의뢰를 해서 이게 어느 분의 글씨고 뭐냐 하고 봤더니 학자들도 몰라 뭔지를. 낙서한 거라 이렇게. 지도 글씨를 모르고. 이게 그 얘기야 이게 지금. 예. 심지어 정사나 부산의 집 하인한테 글을 받아놓고 그것도 귀하다고 보배로 여겼다. 뭐 이런 얘기야. 통신사 이러는 거. 1. 1811년까지 12차례, 10여 차례 수행을 하였다. 그렇지. 1607년부터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1811년까지, 19세기 초반까지, 19세기 초반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단절을 해요. 2. 일본이 한반도 정발론, 정한론을 잠재우는 데 기여하였다. 정한론이 등장한 건 1868년 메이지신 때요. 세력을 확장하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대륙, 육지에다가 발을 대야 된다 하는 일본 내부의 생각이야. 이게 통신사가 중단되고 난 뒷얘기야. 일본 문항은 그래서 틀렸고. 3. 일본 막부, 즉 군인이 통치하는 일본 막부가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이건 무슨 소냐? 쇼군이라 불리는 장군, 일본 막부의 장군이 조선 통신사를 요청을 해. 그래서 요청이 있을 때만 가요. 즉 정기적 사절단이 아니라 부정기적 사절단이야. 요청을 해야 가는 거야. 예? 어떤 기간에 하고 특정 기간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일본의 쇼군, 장군이 바뀔 때 대치적으로 나는 주변에 이런 막강한 친구가 있으니까 반대파들 함부로 대들지 말아라. 이런 내부 정치적인 측면이야. 예? 그래서 19세기 초반, 개항기간이고 19세기 초반에 단절된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요청에 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부정기 사절단이라는 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4.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국학운동이 일어나 우리 것에 대한 사랑. 포르투갈, 네덜란드 하는 유럽 국가하고 무역을 해서 일본이 급성장을 해. 그래서 17세기 유럽과의 무역 통로인 유명한 국제항구인 나가사키라는 항구가 생겨. 나가사키 짬뽕으로 유명한 예. 그 항구가 생겨. 그러면서 18세기 일본이 급성장을 해. 그래서 19세기 초반에 조선보다 우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조선에서의 선진문화 받아들이는 걸 일방적으로 중단을 해요. 그래서 2번을 제외하고는 저 통신사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2번만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이고. 다음 23. 백두산 정기배와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 1. 청나라는 백두산 정기배에 길었던 동쪽 경계선인 토문을 두만강이라 주장한다. 조선은 송화강이라는 주장하고 송화강, 중국 발음은 송화. 그리고 청나라는 한평일에도 한반도 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뭐 두만강을 주장하고 중국 사람들이 두만강을 도문강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토문과 유사 표현이다 이래갖고 두만강선을 주장을 해. 그래서 송화강하고 두만강 사이에는 땅이 말썽이란다고 사이간자를 넣어가지고 뭐라고 그래? 간도 이러는 거야. 2. 숙종 때 조선과 청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 국경을 확장하였다. 1712년에 18세기 초반 1712년 숙종 때 이 청나라학자 이 목국동이. 3. 백두산 정기비에 기록된 토문강을 숭화강 지류로 해석 북간도 지역을 조선의 영토가 된다. 조선 쪽의 시각이고. 4. 청나라 사람이 계속된 국경 침범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조선 측에서 청나라 요청하여 국경을 심사했다. 가 아니고 이건 청나라 사람들이 계속되는 국경 침범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의 계속되는 국경 침범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청나라 측의 요청이요. 반대로 청나라 측의 요청. 청나라 측의 요구에 의해서 이 백두산 정기비가 등장하게 돼. 소위 백두산 정계비는 1712년 이게 18세기인데 숙종이야. 숙종이 40여 년 정치를 하니까 숙종 때 백두산에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웠다 해서 백두산 정계비 이런다고. 그런데 이게 곧바로 말썽이 나는 게 아니라 1883년에 말썽이 나. 갑신정변 1년 전에 이게 간도
귀속 문제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서이암록, 서쪽은 암록을 경계선으로 삼고 동이토문, 이런다고 동쪽은 토문을 경계선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토문이라는 글자의 해석 문제를 놓고 말썽이 생긴다. 토문의 해석, 이래. 그 토문의 문제를 청은, 청나라는 한 치 한 평이라도 조선 땅으로 내려오는 게 유리하니까 두만강서를 주장하고, 그리고 조선은 한 평이라도 올라가는 게 유리하니까 만주 꼭대기에 송화강, 그것도 상류지방에 15세기 조선 세종임금 때 토문현이라는 60가구 정도의 마을이 있었어. 그래서 송화강 꼭대기를 주장을 해.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땅이 말썽이 났다 해서 사이간자를 집어넣어서 간도 이래. 그래서 이게 18세기 쓰는 용어가 한글로는 간도가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이에 있는 땅 하는 뜻의 간도고, 그리고 1900년대 을사늑약이 위해 한국인이 대거 북쪽으로 이주를 해. 그래서 그쪽 땅을 개간을 해요. 그래서 1900년대 사용하는 용어는 개간할 간자를 넣어갖고 간도 이러는 거야. 예? 한글은 다 간도인데 의미가 좀 약간 달라. 응? 간도가 누구한테 속하느냐 해서 간도 귀속 문제 이런다고. 그거에 관한 얘기야. 그래, 이 1883년 말썽을 했대 조선 측이 대표로 간도 문제 타협복에서 파견된 관리가 누구라고? 어윤중이라는 사람이야. 어윤중, 충북 보은사람, 서북경략사라는 이름하에. 그래서 2차 회담 때 1885년 고종 때 2차 회담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토문간계사라는 이름으로 빨간색으로 써서 미안하긴 한데 무관 출신인 이중화라는 관리가 가고, 그리고 1902년, 1903년인데 1902년이면 대한제국이지. 대한제국 때는 유명한 누구? 이범인이라는 인물이 가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범인이지. 이범인은 나중에 뭐 대한 의군이라는 의병 부대를 창설하는 인물이야. 그 대한의군의 참모장 넘버 투르라는 인물이 안중근이고, 이게 이 독도와 간도와 관련된 인물. 예? 독도라네. 간도와 관련된 인물. 틀린 건 4번 문항 이래. 이 간도의 말썽이 시작된 건 요 위에 1696년도에 이 백두산 칠분흥선쯤에, 이렇게 여기쯤 백두산 칠분흥선쯤에 조선 화전민이 압축해서 먹고 살고, 이쪽에 만주족 화전민이 압축해서 먹고 살고 그런다고. 조선 민족한테는 부여족의 시원이 이 백두산이야. 또 부여가 농경 국가, 농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농사는 태양이 필요하니까 이 태양의 상징 색깔이 흰색이야. 그래서 백두 이런다고. 그리고 흰색을 사랑하고, 고주서는 뭐 무슨 색을 사랑한다 그런 게 없는데 부여족은 흰색을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는 부여족의 후손이야. 고주선의 후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산 중에 산이 백두산이고 물 중에 물은 천지고 그런다고. 근데 중국 민족한테도 청나라 애들한테도 이 청태조 누르하치라는 애가 여기 화전민 후손이야. 그러니까 시조의 고향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장백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둘 간에 이 땅이 팽팽해. 그런데 조선 화전민 마을에 이 남자아이들이 만주족 화전민 마을 여자아이를 성추행을 해. 그래서 보내라 그래서 이 다섯 명을 보냈더니 거기서 만주족 촌장을 죽이고 애들이 도망 나와. 국가적으로 말썽이 났어. 그래서 이게 말썽이 결국 해결이 안 되고 1712년 경계선을 긋게 되는 거야. 그게 백두산 정기비 사건의 시작이야. 그게. 자, 그게 백두산에 관련된 얘기고, 다음은 일본과 관련된 울릉도 독도와는 독도 문제. 예. 울릉도와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게 있다. 1. 대한제국 정부가 이범인을 울릉도 시찰원으로 임명, 현지에 파견했다. 이범인은 간도와 관련된 인물이야. 그렇죠? 간도 이래. 어참, 얘기하느라고 결론을 안 냈네. 그렇죠. 1909년에 이 간도와 관련해서 일본이 청하고 간도 협약이라는 걸 맺지. 일본은 청에게 간도를 넘겨줘. 간도 이양에. 그럼 청은 그 대신 일본에게
뭐죠? 원래는 안봉철도 부설권이라고 그래. 예? 안동에서 봉천에 이르는, 된다고? 안동에서 봉천에 이르는 철도 부설권. 일본이 일본 자본을 대고, 그러니까 압록강 위쪽, 두만강이 아니라 압록강 위쪽에 안동에서 봉천에 이르는 철도를 깔아서 50년간 일본이 운송을 해라. 철도를. 그래서 50년간 수익의 일부를 청정부한테 주고 대부분은 일본이 가져가되 50년 뒤에는 청나라 띠걸 그대로 넘겨라. 이 얘기야. 그런데 이게 지명을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이걸 요즘은 역사학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그냥 편의상 남만주 이렇게 불러. 남만주 철도 부설권 이렇게 부른다고. 왜 그러냐? 이 안동을 경상도 안동으로 자꾸 착각을 한다고. 이걸. 이치 오늘날 서안평 단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안동철도 부설 나중에 만주사변하고도 관계가 있지. 그리고 이 남만주철도 안동철도 부설권의 3대 통감 초대 통독이 된 데라우치 마세다케라는 사람이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 안중근이가 안중근의 육등동생인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저격을 시도하였다. 뭐 그런 사건. 그래서 신민회가 강제 해산되는 것도 관계가 있고 그렇다고. 그게 저 남만주철도 얘기야.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인 울릉도독도. 대한제국의 이범인은 이 이범인은 울릉도독도하고는 관계가 없어. 간도하고 관련된 인물이지. 이 러일전쟁 도중에 1905년 2월인데 러일전쟁 도중에 일본은 대한제국 정부에 알리지 않고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무주지 선점 원칙이라고 해. 무주지 주인은 땅 선점 먼저 점령하는 게 장땡이다. 뭐 그 얘기야. 그 무주지 국제 협약인데 이게 무주지 선점 원칙의 논리에 입각해갖고 이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다. 그래서 이 먼저 갖는 게 장땡이다. 뭐 이런 논리야. 대한제국 정부는 칙령을 발표하여서 울릉도를 군으로 울릉군이라고 승격시켜서 독도를 대한제국의 관할 구역으로 포함시켰다. 대한제국 정부가 1900년에. 4. 숙종 때 안영복은 일본에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면서 일본 어민의 고기잡이에 항의하였다. 1693년 자기 여자친구 류류라는 아가씨가 이 스시마 대마도의 왜구들한테 잡혀가 그래서 여자친구를 구하러 갔다가 못 구하고 다시 와. 그래서 이 3년 뒤에 다시 가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여자친구에 관한 얘기는 들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병으로 죽었어. 전염병으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복수하나 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거기 부산에 있는 해군한테 독도법 이렇게 나침반 번호법을 배워갖고 친구 다섯 명과 함께 옷을 준비해가지고 나는 조선 정부가 파견한 세금 감독하는 관리 감세관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동네 어민이요 부산 어민이지 정부 관리는 아니야. 친구 다섯 명과 배를 마련해서 복장을 준비해가지고 나는 조선 정부가 파견한 감세관이다라고 거짓말을 해갖고 스시마 이 도지사한테 협박을 해서 왜 울릉도 독도 인근에 물고기 잡아가느냐. 죄송합니다. 사과하라. 예. 그래서 사과 편지를 요구해. 서계라고 그래서. 그래서 일본 정부로부터 서계를 받아요. 대만도 도지사가. 그리고 사제의 뜻으로 쌀 100가마를 받아갖고 그 쌀 100가마를 싣고 주문진항으로 들어와서 부산에 가갖고 내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이 부산시장이 조선 정부에 보고해갖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버렸어. 그래서 제주 유배 가서 죽었어. 예? 이게 안영복의 활약하는 거예요. 안영복은 활약한 거 없어. 지 일생으로 따지면. 그런데 오늘날 외교통상부가 이 서계 외교문서를 갖고 있는데 일본과 관련해서 제1의 문서를 할 수 있는 게 이 안영복의 서계라는 거야. 글로 쓴 계약서 하는 거야. 독도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독도에 관련된 첫째 인물이 그 4번 문항에 있는 조선 숙종임금 때 누구라고? 안영복. 이래. 그리고 이 독도와 관련된 특이한 인물이 하나 있다고 그래. 아이고 금방 찌웠네. 1883년에 역시 갑신정변 1년 전에 한반도 동쪽 중에 남쪽 그러니까 경상도 이수리야 모든 섬 제도 동남 제도 경상도 일대의 섬 경남 제도 개척사 겸 포경사로 임명된 인물이 있어. 경상도 일대의 섬을 관리하고 그리고
물고기, 고래 잡는 거. 그래서 여기서 고래라는 건 강치야, 바다피범. 잡는 담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 있어요. 이게 누구라고? 김옥균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옥균은 아주 독특한 이름, 이력이에요, 이게. 김옥균이 독도하고 관계가 있어. 이건 뭐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 독도와 관련해서 낸다면. 청과에 관련된 백두산 정개비.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독도. 그렇지. 틀린 건 일본 문학. 1번 이범인이는 간도와 관련된 인물이지 독도와 관련된 인물은 아니다. 하는 얘기. 다음. 조선 후기 사회사. 근대 태동기. 거기 보시면 첫째 양반과 관련해서. 외란, 호란, 양난임의 정부 통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지배층은 붕당, 집단 패싸움이 나고 앉았으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노력을 해. 그래서 이양법,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땅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뭐 주식자, 거름비자, 십이법이 발달하고 이런다고. 그러면서 박구랑 파종법인 견종법까지 등장하고 심지어 내다팔 목적하에 농사짓는 작물, 뭐 상품작물이 나타나고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가 돼. 이는 경제적인 이 농민들한테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줘요. 이래서 이 백성들이 의식 있게요. 왜? 서당을 다니고 책을 보고 이러면서 그래서 일부 백성들이 돈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양반 지분을 취득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 불러? 신양층 이런다고. 그러니까 기존 양반들이 열받아. 그래서 구향, 기존 양반들이 거기 보시면 구향의 기득권, 이미 갖고 있던 권력, 기득권 유지 노려, 얘기야. 구향층에. 우리는 옛날부터 전통적인 양반이다. 해서 족보 재편찬을 시도를 해. 그리고 향약, 청주시 전체 양반 모임. 이걸 가지고는 뭐 기존 양반, 그리고 돈 주고 양반산 신양층 구분이 안 되니까 동단이 향약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향약이 뭐로? 동약으로 재편성을 해. 향약이 동약으로. 이러면 우리 동네 안에서는 누가 진짜 누가 가짜 이게 구분이 되잖아. 동약 재편성 이런 게. 향약이 동약으로 축소가 돼요. 그래도 안 되니까 모여 사는 거지. 동족마을의 형성. 동족촌, 동족마을의 형성. 여기 우암동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형약을 연구하는 양반이다 해서 다시 서원을 증설 늘리고 그리고 뛰어난 이 성리학자이면서 양반님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시면서 결속을 강화해. 제사는 일종의 결속 강화야. 축제 제사는 결속 강화 기능인데 그래서 제사용 건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우라고 그래요. 사우라고. 사우. 사우는 순수하게 제사만 지내는 건물이야. 서원은 제사 기능도 있고 교육 기능도 있고. 그런데 서원은 제사보다는 교육을 중시했고 사립중고등학교 기능을 하니까 사우는 제사 기능만 있어. 나중에 뒤에 보시면 대한제국 황제국가의 사우 하는 게 있어. 뭐라고? 1899년 1897년 대한제국 출발하는데 원구단, 환구단에서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에 황제국가의 사우다 하는 뭐가 있다고? 황궁을 하는 게 있지. 예. 정부의 사우 하는 거. 예. 사우야. 제사용 건물. 조선족이 양반이, 구향층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족보재편찬 향약이 동약으로, 그리고 동족촌의 형성, 그리고 서원과 사후관리.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한편, 중인계열 쪽에서 서울의 지휘양상. 그래서 광해군 때 허균으로 대표되는 소청, 상소운동을 전배하였고, 그리고 18세기 영조 때 관직에 진출하여서, 그리고 정조 때는 뭐 청요직, 핵심 보직까지 올라갔다가, 철종 때, 1851년 철종 때, 신해년인데, 승문원, 청와대 본관 근무를 해. 임금님의 명령서, 담화문 이런 걸 작성을 해. 그럼 임금하고 매일 만나야지. 저 정조 때 청요직 진출은, 저건 이 청와대 별관 근무를 해서 임금님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저 철종 때 승문원 진출은 임금님을 매일 만나. 그러니까 서울이 완전하게 양반으로 진출한 건 1851년이야. 이게 신해년이야. 자, 이게 서울 진출 얘기야.
이에 자극을 받아 중인들도 뭐 상소, 소청운동을 전개. 1851년에 나중에 보시면. 그리고 천민인 노비에 대해서 조선후기 노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첫째, 가장 흔한 게 도망이요. 두 번째, 합법적인 게 소국원의 편입. 예. 그리고 현종 때, 1669년 효종의 아들 현종 때 뭐 노비종 모법. 이걸 영조가 속대전에서 공식화한다고. 그리고 정조 때부터 실시하기 시작해서 순조 때 최대 인원을 해방하게 되는 뭐 공노비 해방, 관청노비 해방 정책. 그래서 노비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다. 자, 그게 조선 후기 이 신분제의 변화와 관련된 상황인데, 자, 그에 대한 문제 15개. 1. 다음 사회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상민, 천민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이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 같다. 갓을 쓰고 도포 쓰는 건 양반이어야 하는데, 심지어 관상인, 시선상인이나 군역일지는 상민들까지도 서로 양반이라 부른다. 양반 알기는 띄엄띄엄 하는 거지. 근래 하찮은 아전의 아들, 손자로서 아전의 역을 맡지 않는 자가 이 직역 세습의 원칙인데, 역을 맡지 않는 자가 고란에 양반할 때할 때 맞먹듯이 너너하고 삿대질을 한다. 그러니까 아전도 양반 알기를 띄엄띄엄 하는 거고. 다음 사회현상이 나타난 배경. 1. 납속과 향직매매가 성행하여서. 2. 향리들이 문과를 통해서 고위관리로 진출하였기 때문에. 3. 사립양반의 집권으로 향촌자치 기능이 강화돼서. 4. 왕권약화로 각지에서 지방세력이 성장해서. 몇 번? 1번. 즉 납속과 향직매매하는 신분제의 변동이지. 신분제의 변동. 2번은 향리들의 문과 응시는 불가능하고. 3. 사림의 집권으로 향촌 자치기는 이건 16세기 현상이고. 4. 왕권의 약계로 각지에서 지방세력이 성장했다. 지방세력이 성장한 사례는 없고. 조선조는 지방세력이 성장했다. 이건 어느 때야? 신라 하대 얘기야. 호족. 그래서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 다음 문제. 조선 후기 사회 변화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게 있다. 조선 후기. 양반 중 토지를 잃고 몰락하여서 전호, 소장농이 되거나 아니면 그만도 못한 하루 일당 받고 일하는 임금 노동자, 요즘 말로 일용직 노동자,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누구? 흥부. 아, 저 흥부라네. 흥부의 처지에 되는 자가 있다고. 흥부처럼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 애가 있다. 실제. 2. 향촌사에서 수령의 권한이 악화되고 관권, 즉 관청 권력, 관권을 맡아보고 있던 향리 역할도 그에 비례하여 축소되었다. 맞는가? 정반대지. 수령의 권한이 강화돼서 아울러 향리, 아전의 권력도 강화돼. 이걸 합쳐서 관권 세력의 강화라고 해. 관권 세력의 강화. 수령과 아전 세력의 강화예요. 그럼 강화는 약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뭐가 약화돼? 유양소의 약화예요. 기존 양반 세력. 유양소의 약화예요. 3.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서희수 같은 서울 출신들이 규장각 검사가로 등용되었다. 그렇고 사검사라고 해서. 4. 사회경제적 변화로 신분변동이 활발, 양반수는 늘고 70%까지, 상민은 28%, 노비는 1%. 그렇지. 틀린 건 이번 문화. 다음 문제 3.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의 촌락이 각지에 형성될 무렵. 저게 뭐라고? 동족촌, 동족마을. 그리고 사우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조선주 후기 현상이야. 동족촌의 모습. 틀린 것. 1. 재산 상속에 적장자를 우대하는 사회다. 그렇지. 조선 후기에. 3. 문중을 중심으로 족보 편찬이 성행하였다. 족보제 편찬이 됐지. 4. 사족, 양반인네들. 9년 단위로 농민 지배를 강화한다. 9년 단위가 아니고 동단위야. 마을 단위야. 동단위. 9년 단위, 그러면 향약이고. 향약을 동약으로요. 4. 신흥 부농촌, 소위 신양, 관권과 결탁, 향권에 도전을 하였다. 그렇지. 예. 놀부로 대표되는 애가 돈 주고 청주시 의회에 진출했다. 뭐 얘기야.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향약이 동약으로 갔어. 예. 다음 문제 4. 다음 자료와 관련된 시기 사회상.
오랫동안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되고 원한이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인데 증인설을 가로막고 증인설이 관직에 진출하는 걸 막고 뭐 얘기지? 아까 한 얘기와 관련된 거예요. 설이 1851년 4월 15일 날 합법적으로 승문원에 진출해 완전히 양반으로 진입을 해. 그러니까 증인들이 역관, 의관으로 대표되는 증인들이 우리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10여일 뒤에 그러니까 25일 날 4월 25일 날 제일 끝에 보시면 이 25일 날 의관 증인인 의사 의관 홍영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29일 날 비밀회담을 열어 이 증인의 신분 상속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1670명이 대대적으로 상속운동을 전개를 해요. 1851년 7월에 이게 1851년 철종 때 7월에 그걸 신의 허통 혹은 신의 통공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정조 때 신의 통공이라는 게 있고 이 신분제와 관련된 신의 통공이 있어요. 하나는 정조고 이 신분제와 관련된 건 철종 때고 이게 요 사류를 주도한 인물이 거기 의관 홍현보요. 추사김정이 제자야. 추사김정이 제자인 중인인데 아주 똑똑한 인물이야. 이게 미국 하버드대학교 옌칭 도서관에 있는 사료야. 상원 과방이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료인데. 자, 이와 관련된 시기. 시기, 19세기. 사회상이다. 틀린 거. 1. 노비의 신분상승 추세가 두드러지는 때다. 그렇지. 2. 향반, 잔반으로 전락하는 양반이 많았다. 그렇지. 그래서 향반의 대표적인 건 남인들이고, 잔반의 대표적인 건 뭐, 남인은 남인인데 경기도 남인이고, 정약용 집안. 향반은 경상도 남인. 권력에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지주 역할만 하는 거야. 그럼 권력을 가진 자들은 누구야? 노론이고. 그걸 뭐라 그래? 권반. 그렇지. 권반. 권력을 가진 양반. 양반이 이렇게 계층 문화 갈라져. 3. 양반수가 감소하고, 감소하고가 아니라 증가하고, 그래. 상민수가 감소한다. 이래야 돼. 증인들이 대규모 1670명 정도 소청운동을 일으켜 신분 상승을 추가했으나 목적 달성을 못했어. 예? 성공을 못했어. 그래서 틀린 건 3번 문항. 예? 다음 문제 5. 밑출신 가, 나에 대해서. 가. 우리가 청과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과 외교 업무를 맡은 가들이 뭐 역과 아니었지. 그리고 나. 우리들은 명문세가 후손이지만 첩소생이라는 이유로 뭐 설 이렇고 서자와 얼자. 자, 가나에 대해서. 가, 역관, 법적으로 문과응시가 금지된 일들. 법적으로 문과응시가 금지진 않았지. 그래서 뭐 잡과를 볼 수 있어. 기술직첨. 틀린 얘기네. 이 가, 무역에 관하여 큰 이득을 보았다. 그렇지. 아까 뭐 홍경래인안에 참여했던 임상옥이라는 인물. 그 의주 만상의 대표적인 인물이야. 역관 출신. 그리고 조선조 최대 거부로 알려져 있는 변승업이. 청나라와 역관 출신, 일명 변부자라 불리우는 사람이야. 실존 인물이야. 그리고 염상수소 3대에 나오는 조의관 집안. 그건 일본과 관련된 역관 출신 집안이고. 조선 주기 역관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어. 그 얘기야. 그리고 나.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나. 시 모임. 우리도 시를 즐길 수 있다. 양반처럼. 양반이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시사를 조직하여서 문학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유명한 서울시 옥수동에 인왕산 밑에, 인왕산 밑에 살거든, 이 주인들이 대체적으로. 옥계시사라고 그래. 근데 겨울에는 산에 가서 시사하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한 천수경이라는 인물이 별장을 갖고 있는데 그 별장 이름이 송석원이라는 별장이야. 이 사람 호가 송석원인데 일명 송석원 시사. 그래. 이 아주 대표적인 시동인 모임. 시를 즐기는 사람들. 시동인 모임. 송석원 하는 별장이야. 저 송석원이라는 별장이 아주 유명해. 아주 유명한 별장이야. 옛날 샵이란 샵인가? 뭐 그렇게 여자들 둘이 노래 부르는 애들이 있었지. 그 중에 서지영이라고 있잖아. 왜? 서지영이라고. 유시원인가 하고 사귀었던 애. 걔 할아버지가 이 별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한 7, 8년 전에 그 할아버지가 한국화가로 유명한 대가야. 외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는 서동철이라고 국방부장 관하던 분이고, 친할아버지는 그 외할아버지가 우리나라 한국화의 대가인데, 이 별장을 갖고 있다가 기증을 했어. 지금 서울시가 무슨 뭐 박물관 비슷하게 운영을 해. 이게 옥수동 쪽에 송석원이요. 이걸 갖고 있던, 이 별장을 갖고 있던 인물이 여러 명 있어. 예. 이완용이가 갖고 있기도 했고, 윤태용이가 갖고 있기도 했다. 아주 유명한 별장이, 송석원이라는 데가. 예. 그 송석원 시사야. 예. 천수경이라는 원래 천민 출신의 인물로 부를 축적한 인물이 양반 흉내를 내는 모습이야. 여기에 왕족도, 그리고 대부분 중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 그 양반 흉내내는 거야. 나도 양반처럼 시를 즐길 때다. 시사. 그리고 자기들도 족보 편찬을 하고, 자기들도 문학 활동을 하고, 이런다고. 양반 흉내내는 거. 그래서 이 증인 중심의 문학을 일컬어 뭐라 부른다고? 무슨 문학? 큰 대로 다니면 양반님한테 인사해야 되니까, 인사하기가 싫으니까 뒷골목을 주로 다녀. 뒷골목 문학이 나타나. 꼬불꼬불거리는. 그래서 뭐라 그래? 위향 혹은 여항 문학. 이렇게 불러. 증인 중심의 문학을 19세기 성행한 위향 혹은 여항 문학이라고 그래. 위향, 여항 문학. 첫째, 시사를 즐겼다. 그치. 시사를 즐겼다. 두 번째, 뭐, 위인전저술. 우리도 오랜 세월에 걸쳤다 하면서, 위인전저술. 그리고 세 번째, 족보편찬. 족보편찬. 이런 특징들을 보여. 예. 그 양반 흉내내는 모습이 양반이 하는지 따라 하는 거야. 예. 근데 일반 서민들은 양반하고 별도로 놀지. 양반하고. 중인만 양반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건 1번. 다음 문제 6. 다음 시기 향촌사의 모습인데 틀린 거. 근래 세상 도리가 썩어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군역을 피하고 간산 아정과 한통 속이 돼서 뇌물을 쓰고, 이게 혼란한 세상이네. 그럼 조선 후기라는 소리고, 호적을 위조 유학이라 거짓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은 여길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 얘기야. 그러니까 유생이라는 얘기야. 유생. 유학이라 거짓으로 올리고 면역 군역을 면제받거나 다른 곳을 옮겨가서 서로 양반 행세를 한다. 호적이 받지 못하고 명분이 물러내미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 즉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진다. 얘기지. 자, 그런 조선주 후기 상황. 틀린 거. 1. 농민 이서방은 공명첩을 받아서 양반이 되었다. 가능한가? 가능하지. 밀공자, 이름명자, 종이첩자. 합법적으로 관직 매매하는 거. 2. 양반 오씨는 자리를 짜서 생계를 유지한다. 이게 몰랑 양반, 찬반의 모습이야. 예. 18세기 이런 현상이 17세기 후반부터 나타나서 18세기 널리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 18세기에 양반도 생계에 참여해도 된다 하고 정부가 허락하기 이르러, 그전에는 양반이 직접 생계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반 오시도, 몰락한 양반, 돗자리를 짜서 생계에 참여했다. 생업에 종사했다. 3. 죄술과 합격자, 진사과 합격자인 김진사는 아들이 없어서 조카를 양자로 맞아들였다. 그렇지. 이게 조선주에 나타난 현상인데, 특히 조선주 후기에 성행을 했어. 양자 얘기가. 4. 최참판. 참판은 차관. 최참판 부인 윤 씨는 자기 차례가 돌아오자 친정아버지 제사를 모였다. 이건 조선 전기까지 가능한 얘기. 고려에서 조선 전기는 자녀 균분상속 된다고 그랬지. 왜? 윤회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제사를 모셨다. 이랬어. 그랬다가 조선 후기에는 차별, 차등상속을 한다. 구체적으로 하면 적자, 본분의 자식 중에 큰아들, 장자가 제사를 받드는 걸 우선으로 한다. 그 적장자 봉사. 제사를 받든다, 이게. 이런다 했어.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화살표. 왜 이렇게 됐어? 국사는 시기가 중요하다니까? 조선 전기까지, 조선 후기부터. 그럼 조선 후기에 이렇게 차등상속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가 뭐예요? 조선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는 의식 세계가 뭐예요? 성리학. 성리학이지.
성리학의 특징이 뭐예요? 차별. 차별. 이거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뭐라는 얘기야? 성리학이 퍼졌다요. 성리학이 퍼졌다. 이걸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성리학 의식의 전파야. 이걸 정치적인 말로 바꾸면 그 성리학 의식을 가진 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지. 성리학자 읽기면 뭐? 사림. 사림의 성장이야. 16세기 사림이 100년 걸려갖고 16세기 반 권력을 잡지. 선조 때. 뭘 해보려고 했더니 외란으로 양난이 벌어져.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림의 성리학이 전개되는 건 조선 후기 현상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사림의 뭐 성장으로 이러든지 사림의 집권으로 이러든지 별 상관없어. 이렇게 낼 수는 있죠. 조선은 그러면 첫째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성리학. 즉, 유교. 그래서 틀린 건 4번. 조선 전기까지 상황이야. 다음 문제 7. 다음 표는 조선 후기 상황이다. 전기, 조선 후기인 현종, 영조, 이렇다고. 관청노비 몸값, 신공에 대해서. 남자인 노는, 여자인 비는, 뭐 얘기야. 합당한 걸 찾아라. 이렇게 되는데. 기업, 노비들이 군공, 군대에서 공로 세우는 거. 납속, 돈 주고 신분 사는 거. 노비들이 군공이나 납속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 가능한가? 가능하지. 군공, 납속. 이게 합법적이야. 조선의 합법적 신분 상승만 보면 첫째, 신분 매매인 임난 때부터 등장한 납속. 두 번째, 공명첩, 관직 사는 거. 세 번째, 군공. 이거요. 이 세 가지만 합법이야. 세 가지만. 나머지는 몽땅 불법이고. 납속, 공명첩, 군공. 요것만 합법이야. 합법적인 방법이야. 니은. 조선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이라고 돼 있네. 납공노비. 공물을 납부하는, 이게. 납공노비를 입영노비로, 몸으로 때우는 입영노비로 전환하였다. 납공노비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자기 몸값만 주는 거예요. 그럼 노동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야? 직접 노동을. 무슨 논리예요? 외거노비라는 얘기예요, 외거노비. 납공노비란. 그리고 입영노비는 몸으로 때운다. 이건 뭐예요? 솔거노비이고. 그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외거노비를 솔거노비로 전환하였다. 이러면 재정 확보가 안 되지. 몸으로 때우고 마는데. 이건 자리가 바뀌었어. 입영노비를 뭐로? 납공노비로. 몸값 받으니까. 입영노비를 납공노비로. 디귿, 노비 신공, 몸값 부담을 줄여 도망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가능한가? 가능하지. 거기 표를 보면,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릴, 양인의 군포 부담이 노의 몸값, 신공보다 더 많은 때도 있을 수 있다. 양민의 국방세, 군포 부담이 천민 노의 신공, 몸값보다 더 많은 때도 있을 수 있다. 있는가? 밑에 문항을 보면 답이 세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 일단 기억 디귿은 되고 니은은 뒤집어 뒀으니까 틀리고 그리고 리을이 문제인데 리을 돼요? 아 이건 스키마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뭔가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 리을을 풀 수 있어. 양인의 군포 부담이 노의 신공보다 더 많은 때도 있다. 되는가 안 되는가? 군역은 15세기는 몸으로 때워라죠. 16세기는 군포징수제라고 해서 1년에 몇 필이요? 두 필이지. 이랬던 걸 200년 뒤인 18세기 균역법이라고 해서 1년에 얼마로 가? 한 필. 이렇게 가지. 이걸 배경으로 해요. 이걸 배경으로. 그럼 봐. 양인의 군포 부담이 노의 신공보다 더 많은 때도 있다. 돼요? 아, 현종 때 군역법이 나오니까, 거기, 아, 저, 영조 때 군역법이 나오니까, 현종 봐봐. 현종 9년, 17세기 아니야. 노 한 필 반이지. 그런데, 양민의 군역은 몇 필이야? 두 필이잖아. 그러니까 양민의 군역이 더 세지. 그치? 노의 문값보다는 그 얘기야. 근거가 뭐예요? 현종 9년. 그게 근거야. 그러니까 이건 16세기 1년에 두 필하는 군포징수제를 알아야지. 그치? 그래야 풀 수 있는 거야. 양인의 군포 부담이 노의 신공보다 더 많은 때도 존재한다. 근거 현종 9년. 그래서 니은만 틀려. 니은만. 해당하는 것 3번. 이렇다고 니은만 틀려. 다음 문제 8.
다음 같은 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조선 정부의 정책으로 만든 것. 조선의 향촌사의 경제적 변동으로 신분변 등이 활발해졌다. 경제로 신분까지 변화했다. 양반수는 늘고 상민 노비는 주는 현상이 벌어졌다. 라고. 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극복해? 국가 수입이 준다는 얘기지.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취한 정책을 찾아라. 공노비 예방 납속책, 노비 종부법, 공노비 예방. 몇 번이야, 이거?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상민과 노비수가 준다. 세금 낼 대상이 상민들 아니야, 대체적으로. 양반은 뭐 여태까지 세금 안 낸 놈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상민이 줄이니까 상민을 늘려야지. 극우률을 해야지 뭐. 뭐요? 2번 노비종 모법, 현종임금 이래로. 그리고 공노비 해방정책. 그렇지. 세금 내는 대상자의 확보야. 예? 공민, 세금 내는 대상자 확보. 예? 즉 양인수 확보 이러잖아. 왜? 재정과 군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양인수 확보책이.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문제 9.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 시기 상황. 아까 어디 이렇게 선택지에도 나왔고 사료에도 약간 이거하고 관련된 게 이게 단원 김홍도의 자리짝이라는 그림이야. 배경이 없잖아. 단원 김홍도야. 캡처 사진작가라니까. 앞에 양반은 망건을 쓰고 자리를 짜고 계셔. 그렇지? 부인은 물레질이라고. 아들놈이 싸가지가 없어, 애가. 엄마 아버지는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컴퓨터 나 휴대폰 만지고 앉았는 거야. 신문 보고 있어. 공부하고 있는 거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거 조선 후기 상황이야. 당시 상황을 묘사한 거니까 단원 김홍도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몰락한 가문이 되살아야 된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 가문 부흥을 위해서. 뭐 그거야 지금. 자, 조선 후기 상황인데 틀린 거. 1.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노비를 양민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되는가? 되지? 이 서울 출신들이 규장과 검사관으로 등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렇고 향촌사에서 양반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수령에 관해 축소되었다. 아니지. 수령권 강화, 양반권 약화야. 뒤집어졌어요. 4. 전국에 많은 동족마을, 동족촌이 형성되고 문중을 중심으로 하는 서원과 사우가 건립되었다. 맞고. 틀린 건 3번 문항. 조선 후기 현상. 다음 문제 10. 다음과 같은 혼인 풍습이 널리 행하여졌던 시대에 저게 뭐요? 저 그림을 뭐라고 한다고? 부인을 영접해서 돌아오는 장면이야. 그렇지? 제일 끝에가 새색시 부인이고 그 앞에가 신랑이야. 그러면 부인을 영접해서 돌아오는 장면. 이게 이걸 뭐라고 그래? 신랑집으로 간다 해서 뭐 신행 된다고 했어. 예, 단원 김홍도의 신행도라는 그림이야. 저 부인이 없으면 저 새색시가 없으면 뭐고? 부인을 영접하러 간다 하는 뭐고? 친령이라고. 친이 영접하러 간다 해서 친형도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는 끝에 부인이 있으니까 신행이야. 그래서 처갓집에서 부인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부인을 대동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야. 그래서 신랑집으로 간다 해서 신행 이렇게 불러. 조선 후기. 다음과 같은 혼인 풍습이 널리 행했던 시대 가족제도에 관하여. 1.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다. 친족 간의 혼을 금지시켰어. 동성혼. 2. 여성의 재가가 비유적 자유롭다. 재가 금지법이 막강하던 시절이야. 3. 아들과 딸이 균등. 이건 조선 전기까지 상황이고. 큰 아들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널리 확산되는 때다. 그렇지. 조선 후기야. 적장자 이러면서. 해당하는 것 4번. 다음 11번.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기. 조정에서 관서지방을 버림이 분토, 흥문지와 같이. 뭐예요 이거? 홍경래인한. 그래서 그때 평안도놈하는 표현이 있고 그때 해보면 김조순, 박종경 무리가 뭐예요? 세조정치 아들이지. 그러니까 세조정치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고 있다고. 첫째, 둘째 줄은 서북부인 차별. 그리고 끝에 께는 세조정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뭐 지배층 수탈의 항의. 뭐 이런 항목도 있어. 자, 즉 19세기 사회 모습을 틀린 것. 1. 관직이 매매되는 등 비리가 만연한 때.
2. 삼정 문화로 농촌 경제가 어려운 때. 그 지배층 수탈과 관련해서. 3. 향촌에서 수령이 절대적을 권력을 가지고 조선을 거두는 때. 조선 후기 상황이지. 수령권 강화. 4. 군역의 요역화로 대립과 반군 수패가 성행한 때. 이건 16세기야. 조선 후기가 아니고. 틀렸어. 다음 12번. 조선 후기 18, 19세기 향촌사의 변화다. 틀린 것. 향리가 향약을 주관하면서 사족의 향촌 지배력이 더욱 약화되었다. 되는가? 향리가 향약을 주관한 건 아니지. 향약을 주관한 건 누구야? 양반이야. 양반. 향촌 양반이야. 아전이 향약을 주관하진 않았어. 향약을 주관한 건 뭐? 수령의 통제하에 양반입니다. 유향수가 수령 밑으로 들어가잖아. 이 향회, 유향수 양반 모임, 향회. 유향수 양반 모임인 향회는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을 물어보는 자문기구로 전락하였다. 그렇지. 수령의 부세, 세금 부과 자문기구로 전락. 그러잖아.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와 어디? 유향소가. 얘기야. 3. 일부 분홍층은 놀부 같은 애. 수령이나 기존 향촌 세력과 타협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확보하였다. 신향층. 놀부로 대표되는 신향층 얘기. 3. 기존 양반들은 구향층. 9년 단위 농민 지배가 어렵게 되자 동약을 실시하거나 족적 결합을 강화하여 족적 결합 강화란 족부제 편찬 뭐 이런 거 자신들이 지위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썼다. 그렇고 그래 틀린 건 1번 문항. 향약을 주관하는 건 향리가 아니야. 틀렸어. 다음 13번. 다음 가 종교에 대해서. 사대, 제일 끝에 사대부의 신주라는 것은 가에서 금지합니다. 뭐요? 천주교. 즉 서학에 관한 얘기지. 예? 1. 손병희에 의해서 이건 동학. 2. 시천주 인내천 동학. 3. 홍경라인 안에 사상적 영향을 줬다. 홍경라인 안에 사상적 영향을 준 건 없어요. 4. 프랑스와 숙연 이후 선교의 자리를 얻었다. 이게 서학, 천주교지. 신앙선택의 자유. 틀린 것, 해당하는 건 4번입니다. 다음 14번. 오늘도 양이 빡빡해. 15분까지 해야 돼. 다음은 조선의 천주교 박해를 받은 원인 중 하나다. 이것으로 인하여 처음 일어난 사건. 죽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상제상서 이러는데 정화상이라는 인물에 즉 천주교 뭐 서학 얘기야. 100년간 천주교가 박해를 받는데 그래서 만 명 정도가 죽었어. 한국 사회에서 조선조에 100년간 조선후기 만 명가량 죽었는데 자 조선 후기 천주교와 박해받은 원인 중에 하나의 내용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처음 일어난 사건을 찾아라. 신의 박해, 신유 박해, 기의 박해, 병인 박해. 일컬어 4대 박해라고 하지. 제일 처음이 뭐예요? 정조임금 때의 1791년 신의 통곡으로 유명하네. 뭐 신의 박해죠. 신의 박해. 윤지충 신주소각 사건 하는 정약용의 외사촌형하고 관련된 신의 박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신유 박해. 그 다음이 뭐? 기회 박해. 그 다음이 유명한 뭐 병인 박해. 한다고 8,000명을 죽이는 가장 최초는 신의 박해. 다음 문제 15. 다음 종교가 창시된 시기. 경신년 4월 5일 경주 용담에서 수훈 선생이 친히 뭐 이게 동화. 그렇지. 동화. 다음 종교가 창시된 시기 사회 상황으로 1.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 2. 농민의 봉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기. 3. 반군수포 대립이 성행하는 시기. 4. 삼정문란으로 많은 농민이 토지를 떠나는 우수부의 시기. 틀린 건 몇 번? 3번. 3번은 16세기 현상이에요. 조선 후기 현상이 아니고 16세기 현상. 예. 최전박이 수훈선생. 수훈체제에 이르는 본래 이름이 최전박이야. 왼쪽 눈 밑에 점이 있다고 전박. 무슨 시 뭐예요? 교주 이름이 개 이름도 아니고 전박이가 뭐냐 해서 나중에 이대교주 최시영이라는 천하명. 최시영이라는 천함이 뭐라 그래? 최복술. 전복자. 점이 있다 해서 복술. 복술이도 개예요. 시골에서는 점 있는 개를 복술이라고 그래. 전박이 혹은 복술이 이런다고. 그래서 3대교주 의암 손병이가 뭐라 그래? 어리석은 백성을 구제하는 인물. 뭐? 제우 이런다고. 그래서 최제우 이러는 거예요. 본명은 최전박이. 최제우가 아니고. 이게 조선 후기 사회사야. 쉬었다가 조선 후기 경제사학회.